파이팅! 고랜!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대표 명품 축제, 지구촌 최대의 여름 축제, 세계인이 하나 되는 축제, 고령모드 축제만큼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축제도 흔치 않은데요. 2019년 고령모드 축제에 참여한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름의 끝판왕! 뜨거운 여름을 화려하게 끝장내줄 고령모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시민참여 거리 퍼레이드와 개막전야제로 그 시작을 알린 고령모드 축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 체험을 주제로 60여 개의 프로그램과 야간 개장, 그리고 역대 최강의 K-POP 공연까지 더욱더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탁 트인 대천해수욕장, 그 해변을 따라 보령모드 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머드 광장에는 일반 존, 시민탑 광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 존, 그리고 대규모 K-POP 슈퍼콘서트를 위한 공연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존에는 오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요.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이 일반 존의 인기를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날리는 데는 뭐니뭐니 해도 머드 슬라이드겠죠? 자, 몸은 풀었으니 제대로 게임 한번 즐겨볼까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한 팀이 되었지만 어색해질 틈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 한바탕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뒹굴다 보니 금세 친구가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승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승자를 따지자면? 즐겁게 뒹굴며 머드가 가장 많이 묻은 사람이 진정한 승자겠죠? 일반 존 한쪽에서는 댄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흥겨운 음악에 체험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해변 머드광장 특설 무대에는 보령머드 축제의 꽃이라 불리는 머드몹신도 열리는데요. 시원한 물줄기와 춤, 흥겨운 파티와 해변이 모두 어우러진 그야말로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보다 더 흥겹고 시원한 여름 축제가 있을까요? 한편 시민탑 광장 키즈존에서는 아이들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기구들과 비누 거품 가득한 머드버블존이 준비됐습니다. 이런 거품은 처음 해보는데 재밌어요. 거짓 웃음이 아니라 너무 신나는 그런 웃음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외에도 보령머드 축제는 역대 최강의 K-POP 슈퍼콘서트와 머드가요제, 머드엠과 야간 몹신 등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여름밤 해변의 환상적인 공연과 흥겨운 추억, 보령머드 축제와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2019 보령머드 축제는 7월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더 특별하게 야간 개장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가장 핫한 보령머드 축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